다시 잘 보라고! 12번을 봐도 몰라. 그러니까 그냥 말해. 빨리빨리 배우게. 배울 자세가 안 돼 있잖아. 생각을 해봐라, 엄마. 문이 열리는 소리는 났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는 어디 갔어? 닫히는 그림이 없잖아. 전화기 보일 때만 벨소리 깔아. 템포 계산해서. 이쯤에서 넣었어야지. 그냥 처음부터 살살 가르쳐주면 안 돼. 왜 화를 내? 3개월만 배우다 하는 일이야. 네가 집중을 안 하니까 그딴 실수하는 거 아니야. 왜 또? 뭔데? 햇빛이 들었어. 근데?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지나갔잖아. 여기에 무슨 소리를 넣어! 햇빛 뜨는 소리 넣어. 아, 그 햇빛 들어오는 소리도 넣을 수 있어. 자, 봐봐. 이게 원래 화면이거든? 응. 아무 소리 없지? 응. 애들 뛰어노는 소리 넣어봐. 오, 다르다. 더 따뜻해. 어, 그지. 이렇게도 할 수 있어. 자동차 경적 소리 넣어봐. 소리 멀리 보내고. 야, 2주 만에 만든 영화를 사운드 작업만 한 달 하자면 어쩌자는 거야? 대충 하자고 몇 번 얘기해? 대충이 돼야 대충하지! 대충이 왜 안 돼? 대충이! 너같이 인생 자체가 대충인 놈은 대충이 뭐? 되는 거고 나처럼 대충이 아닌 인생은 절대로 아. 대충이 안 돼! 잠깐만, 웃긴다, 어? 너 예술하냐? 감독인 나도 예술 안 하는데? 해! 하라고 예술 좀 제발! 그때로 마구리를 찍어오지 말고! 아 왜 영화감독이 예술을 못하는데? 왜? 예술해! 쓰레기 같은 집에 갖고 가고! 너 말 안 듣고 가고! 신랑의 싸운다. 붙어라 아주 그냥 머리끄덕이 자꾸 싸워라.